경영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노조도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파업의 큰 이유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입니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이것이 철도 민영화로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이후에는 적자노선 폐지를 할 것이고 그런 수순을 통해서 민영화가 되면은 요금도 또 올라가고 노선도 줄어들어서 국민의 이동권이 훼손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당연하고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코레일 측에서 말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 사실 이거 돼봐야 아는 거거든요. 지금 좁은 의미에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노조의 이 말이 참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국토교통부가 대운하가 아니고 4대강 정비다라고 말해왔던 것과 같다. 그리고 2부 경제합의쇼에서는 삼성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지 감시를 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준비를 했고요. 또 3부에서는 세수 부족 때문에 교통범칙금 그리고 경범죄에 대한 위반 범칙금이 늘었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빅,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그레이트.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떤지 SK증권 본사 영업부 김춘석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2000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 시장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뭐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외화내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0선에서 끝났습니다. 2038로 끝났는데요. 코스닥 쪽은 -4 정도에서 502로 끝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일반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중소형주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쪽에 많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느끼는 체감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느껴지고 있고요. 오늘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 매수로 들어왔고 연기금도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그렇고요. 네. 개인이 파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세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 자체가 코스닥 지수를 좀 빼는 데 역할을 한 거 아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에서부터 뭐 금감원에서 작전 세력들을 뭐 색출한다, 뭐 조사한다 이런 게 네.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전이 많았던 걸까요? 아무래도 예, 코스닥이 항상 얼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오면 외국인이 지금 샀는데 이 흐름이 뭐 일희일비할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봐야지 될지 항상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사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미국에서 경제지수, 경제지표 같은 게 잘 나오게 되면 뭐 테이퍼링 우려라고 해서 막 오히려 네. 미국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 근래 들어가지고는 지표가 잘 나와도 빠지고 못 나와도 빠졌었습니다. 그러게 잘 말입니다. 나오면 테이퍼링 예. 우려다로 네. 빠지고 못 나오면 경기가 둔화된다고 빠졌는데 네. 지난 금요일날 미국에서 나타났던 이제 11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20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실업률이 7.0%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실업률이 7.3%였다는 걸 감안을 하면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었고 그럴 기화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좀 0.3%포인트나 내려간 가장 큰 이유 자체가 네. 셧다운으로 10월 달에 임시 해고되었던 연방정부 직원들이 업무가 복귀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치가 나타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연속성이라고 바라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 원전 가동 중단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던 한국전력이 오늘은 또 올랐어요. 네. 뭐 전력 전체 유틸리티 업종 전체로 봐야지 되는 흐름일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낙폭에 따른 반등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모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였다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세에 민감할 수가 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전기세 인상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한 7기 정도 더 짓는다라는 부분 자체도 한전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7기를 더 짓는다는 건 언제까지 지금 계획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정부 수치란 자체가 네. 뭐 딱 언제까지 짓겠다는 건 없습니다. 네. 향후에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오히려 원전을 더 안 짓겠다는 얘기가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뭐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좀 바뀐다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더 짓겠다는 얘기 자체가 그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오늘 이런 장세를 보고 나서 내일부터는 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좀 전해주시죠. 지금 상당히 내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그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게 이제 12월 둘째 주에 열리기로 되어 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열릴 때마다 10월 둘째 주 열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내일부터 비공개로 열린다는 그런 소식이 현지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통위가 있는 날인데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이 2014년 GDP 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잡느냐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뭐 7%로 잡느냐, 7.5%로 잡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많고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붙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그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만약 진짜 내일부터 열린다면 그 가장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단지 다행인 것이 이제 오늘 11월 중국의 CPI가 나왔는데 3.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월 3.2% 상당히 내려가는 그런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찌되었든 간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준 건 고맙긴 한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형주 쪽으로 거래소 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옵션 선물옵션 동시만기 지나고 나서부터의 움직임이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 일반인들 들고 계신 많이 속상한 그런 장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개별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려 온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상승으로 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손실이 나더라도 선고피 손절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들고 기다리는 좀 지루하겠지만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각종 수치들을 좀 챙겨보면서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본사 영업부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철도 파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쟁점이 뭔가요? 그 코레일 민영화, 네. 이제 철도 민영화 부분인데요. 예. 우선 9시부터 이 노조가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이 총파업에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뭐 KTX나 이쪽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새마을호하고 이제 무궁화호 쪽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KTX는 뭐 대체 인력이라든가, 뭐 이 또, 지금 이 또 부분, 이 현업에 들어가시는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장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호하고 무궁화호 같은 경우는 평소 대비 한 60% 정도로 이 간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민영화 부분인데 지금 수서발 KTX가 이제 새롭게 네. 좀 있으면 이제 런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서울역발이고 수서발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정부는 지난 정부 끝날 무렵부터 이 수서발 KTX를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운영권을 민간에 좀 넘기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철도도 물론 공공재이긴 하지만 좀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서비스라든가 요금이라든가 그런 걸 좀 이 해서 이 민간의 그런 경쟁 영역을 도입하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운영권을 민간에 이제 주는 이제 그런 방안이 됐는데 다만 이것이 민영화하고는 좀 다르다는 게 이제 정부나 코레일 쪽의 입장입니다. 완전히 이
수소발 KTX를 다 민간에 파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권을 주는 것이고 그 설비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가 그대로 남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 쪽에서는 뭔 소리냐 이건 결국 민영화고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처럼 또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 철도도 결국 민간에 매각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민간에 매각이 되면 일단 뭐 수익이 가장 최우선이 될 테니까 요금도 올라갈 것이고 또 구조조정 특허는 구조조정 할 것이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어쨌든 정부는 뭐 민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이 파업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측도 또 정부도 강경한 대응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법 과 원칙 질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동 단계부터 정부나 코레일 사측에서는 굉장히 강한 대응으로 나설 것 같은데 이 마찰과 갈등이 상당히 깊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네, 근데 민영화 아닌가요? 사실상 이게 보면은 그 민영화라는 것을 협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정부와 코레일 측 같고 네.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노조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민간이 운영권을 갖는다는 게 민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영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닌데 또 민영화가 다 나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물론 민영화의 범위를 네.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 법이 KTX 이 수사발 KTX에 대한 운영권이 민간에 가는 걸 정말로 이제 그 민영화로 봐야 될 것이냐도 사실 네. 뭐 논란은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민영화가 과연 나쁜 거냐 옳은 거냐 특히 이제 공공재다 보니까 네. 이 공공재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비단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보다 광범위하게 네. 이 부분이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또 학자들마다 네. 또 당사자들마다 이견이 굉장히 지금 심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민영화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부터 좁혀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죠. 좀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또 민영화 잘못했다가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오히려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 뭐 백희 대처 상 때 예. 이른바 대처리즘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공기업들 거의 모든 게 공기업화돼 네. 있었는데 그걸 민영화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 대처 수상 네. 돌아가셨을 때 전 세계가 뭐 이번에 만델라 수상 이 네. 대통령 버금갈 정도로 애도의 물결을 표시했는데 또 영국 내 일각에서는 전혀 아주, 애도하지 예. 않는 그랬죠. 특히 이 그 당시에 어떤 민영화라든가 구조조정 때문에 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 특히 네. 이런 쪽에서는 대처 수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 협의가 될 수 있을 만한 같은 말을 하는 협의가 됐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이번 정부의 야심찬 목표가 지하경제 양성화잖아요. 네.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 자료로 나온 것 같네요. 네. 지금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9월 말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거둬들인 세금이 네. 1조 9,900억 원, 한 2조 원쯤 됩니다. 올해 목표치가 2조 7천억 원이니까 이 목표치 대비 한 73%를 지금 달성한 것 같고 네. 만약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그게 이제 9월 말 집계였는데요. 연말까지 대략 97% 그러니까 거의 목표를 다 달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하경제 양성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 조세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음성적이고 숨어있는 세금을 빼돌리는 이 나쁜 경제죠. 사실 지하경제는 네. 이 나쁜 경제를 양성화해서 거기다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이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제 물론 사회를 투명화하자는 기본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대책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현 정부는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안 한 상태에서 복지 재원 마련이라는 것은 결국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숨어있는 세금들, 흘러나가는 세금들,
도망가는 세금들을 잡아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증세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논란이 남고, 두 번째는 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노력을 세정당국이 강하게 가다 보면 결국 그거는 돌려 말하면 세무조사 세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반발하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세저항도 크고 대기업들 역시도 뭐 요즘 이 국세청이 정말 들어와서 샅샅이 울고 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기업들은 또 반발을 하고 있고, 이거 현실적인 조세저항으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이 투명성 또 이 어떤 조세의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건 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과연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해질 거냐. 그리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은 세무조사의 강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결국 이 납세자들, 기업들한테 대해서 거부감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과태료 딱지가 막 3년 전께 날아오기도 하고, 지금 뭐 교통 경찰들 다 단속 나서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증세를 안 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쥐어짜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복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사실 올해는요, 네. 올해는 네. 2조 7천억이 목표인데 지금 달성 가능한데, 네. 지금 내년에는 5조 5천억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거둬야 되고, 2015년이 되면 6조 원, 2016년이 되면 6조 3천억 원, 네. 2017년이 되면 6조 7천억 원, 매년 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근데 뭐, 물론 다 뒤집으면 나올 수야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이런 세금들을 계속 걷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무리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게 남발되는 것은 아닐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김치 냉장고가 용량보다 별로 안 들어간다 이런 조사가 나왔네요. 네, 김치 냉장고 집에 많이들 있으실 텐데 실제 김치가 들어가는 건 그 용량의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40%밖에 안 되나요? 네, 그렇다고 예.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용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말이 김치 냉장고지 정확하게는 40%밖에 안 들어가는 절반의 김치 냉장고밖에 네. 안 된다는 것이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네. 뭐 김치 냉장고에 왜 김치 먹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소비자원이 조사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300리터급 조사를 해봤더니 네. 업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29에서 151리터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절반 이하가 되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원 얘기는 이런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300리터급 김치 냉장고 이렇게 할 네.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실제 김치가 들어가는 것이 몇 리터인지를 네.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네. 정말로 김치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이걸 샀는데 생각보다 별로 들어가지 않더라. 네. 이렇게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소비자원의 얘기고 아마 기술표준원에서도 그러한 네. 표시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별걸 다 속고 사는군요.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M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라? 아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M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 M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M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삼성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의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 공연 관객 동원 1위, 저력의 가원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2013 조용필 전국투어 콘서트 헬로우 앵콜 공연 12월 7일과 8일 부산 극스코에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무대 위에 작은 거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방 조용필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선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참인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료,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김인경의 생생경제. 삼성공화국.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삼성 이러면은 우리나라 대표 그룹이고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빛나는 모습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데요. 내부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또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 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연대기구가 공식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한 기업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설립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 삼성 노동인권지킴이의 상임대표를 맡으신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세계인권의 날인데 내일 이 삼성 노동인권지킴이도 공식 출범한다고 하네요. 어떤 네, 기구인지, 예, 어떤 네. 기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노동인권지킴이란 건 다름 아니고 삼성 노동자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인권이 있듯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인권,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된다. 특히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노동삼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단체 결성권, 그다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현재 삼성에서는 탄압으로 인해서 단체 결성권 자체도 거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기도 어렵고 노조를 결성을 해도 노조 활동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삼성 노동자들에게 유독 거부되고 있는 네. 이런 노동기본권을 좀 보장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삼성 노동자들 힘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시민사회단체들, 변호사들, 교수 연구자들 등이 이제 함께 결합해서 지킴이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외에 또 공동대표를 맡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은 지금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에 네. 그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님하고요. 민주노총의 심승철 위원장님이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해오신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이런 결성 움직임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 최근에 또 삼성이 노동자, 전자서비스 노동자의 또 자살도 있었고 해서 더욱더 네.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준비를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2년쯤 됐는데요. 우리가 준비해온 건 2년이지만 그 이전에 삼성 노동자들이 삼성 계열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했던 거는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에요. 10년 가까이 됐고 네. 그동안에 노동자들 힘만으로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받을 수 없었고 삼성 쪽의 그 탄압을 버텨내기 어려웠고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만약 삼성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네. 이렇게까지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좀 더 사회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감시 기능을 좀 살려달라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꾸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은 책이나 보고서를 통해서도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삼성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무노조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굳이 네. 또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체까지 또 결성이 돼서 노조 결성을 돕거나 아니면 또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돕게 되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삼성을 특히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삼성을 연구하면서 좀 놀랐는데, 제가 삼성을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 거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네. 연구를 하면서 더욱더 놀라게 된 건 이 세계 초일류 기업인데, 이런 삼성이 실제 생산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열악한 생산 현장과 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라든가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을 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주실 그래서, 수 있을까요? 예, 예컨대 네. 지금 삼성그룹의 전자산업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반도체 공장을 포함을 해서 거기에 최근 5년 반 정도 직업병으로 백혈병을 포함한 직업병으로 사망한 걸로 제보된 분들만 7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보된 케이스만 70건이 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그 노동자들이 주변에서 계속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죽어가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런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는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런 면에서는 그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고 황유미 씨의 그 부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삼성에 제대로 된 노동조합만 있었더라도 내 딸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삼성의 노동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전혀 초일류가 아닌 그런 그 노동환경이 삼성 계열사들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면 엄청난 탄압을 받고 해고를 당하고 네. 또 이번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 같은 경우에 또 자결까지 하게 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것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는 좀 알려지고는 있지만은요. 예. 아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그게 이렇게 노조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고 네. 노조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동안에 그 수차 알리고자 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 최종범 의사께서 자결을 하시니까 언론이 주목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만큼 우리가 너무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이름 하에서 삼성 노동자들은 대단히 비인간적인 이런 노동 조건 하에서 일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럼 삼성에서 만약에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왔나요? 삼성 쪽에서는 예컨대 노조를 결성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납치 감금하거나 불법 위치 추적을 하고 하는 네. 것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노동자들 개개인의 사생활조차도 보호되지 않고 이렇게 밀착 감시를 하고 작업장을 벗어나서도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까지 다 밀착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말씀, 이런 것은 예. 지금 현재 삼성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그 신세계 이마트에서 노조 탄압하면서 위치 추적하고 했던 그게 아마 그 정용진 부회장이 무혐의 혐의로 그냥 받았던 걸로 무혐의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네. 삼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뭐 고소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아, 그동안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불법 위치 추적 경우에도 사성의 경영진들을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담병호 위원장이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환노위에서 그조차도 채택이 되지 않았던 거죠. 아, 이거는 네. 그 X파일에서도 드러나듯이 예. 삼성이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검찰, 법원, 행정부 등 이 국가 권력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소위 뭐 떡값도 네. 그렇게 주고 이러면서 국가 권력 기구들이 제 기능을 못한 거죠. 기업을 감시해야 되는데 도리어 국가 권력 기구들이 삼성의 떡값을 받고 그러면 삼성의 눈치를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들 국회의원들까지도 삼성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출한 권력 국가 권력 위에 선출되지 않은 삼성이 국가 권력을 다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 국가기구에 의해서 법질서가 집행이 되고 노동자들 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정말 나쁜 정경유착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예.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 X파일을 이제 그 내용을 문제 삼았던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징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유착 대상 그리고 떡값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또 김용철 변호사께서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양심선언을 예. 했는데 그분들은 현재까지 검찰이나 이 국가권력기구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삼성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두운 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나 구글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에도 노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종업원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권을 잘 존중을 네. 해주기 때문에 이게 노조가 없이도 경영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네. 해외 기업에도 이렇게 큰 기업들이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있고 노조를 결성을 하느냐 결성하지 않느냐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예. 그러나 소위 무노조 경영이라고 해서 노조 없는 것, 노조 없이 경영하는 것을 기업 경영의 전략으로 설정하고 경영 방침으로 세운 이런 기업은 거의 삼성이 유일무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 외국의 그런 노조 없는 기업들도 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면 노조를 만들게 내버려 두는 거죠. 네. 그런데 삼성의 경우에는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은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납치 감금을 하고 하는 이런 불법 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은 외국의 그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삼성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제3세계에 가면은 한국보다도 아마 더 심하게 노조결성 시도 같은 걸 탄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 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진출했을 때도 거기서도 노조결성을 탄압을 할까 하면 그게 아닌 거죠. 독일에서 직장평의회 구성하는 걸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예. 거부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노조활동도 하고 직장평의회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독일 지사가 될까요? 독일 공장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예. 계열사들의 독일 지사에 지사, 해당이 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렇게 시민단체가 결성이 된 것은 삼성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그 도움이 될 텐데 삼성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삼성에서는 네네. 어떤 반응 같은 게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 네.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언론에 어떤 압박을 하고 있는지 또 노동자들에게는 아마 탄압이나 감시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기미를 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삼성 쪽의 반응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삼성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활동이나 네. 그런 것들을 훨씬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앞으로 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실 것인지에 대한 좀 그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삼성 노동자들이 네. 임금을 받기 위해서 백혈병 위험과 같은 이런 그 산업재 위험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고 네. 또 노조 결성하고 싶으면 노조를 결성을 하고 노조에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고 노조 활동을 위해서 해고나 목숨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장을 만드는데 저희가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이 삼성 노동인권 지킴이가 내일 출범식을 하고 나면은 12월 13일 금요일부터는 토론회를 시작하는데요. 네.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그런 한편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 강화에 대한 그런 부담, 문제점은 사회가 다 끌어안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여섯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두 차례, 1월, 2월에 각각 두 차례씩 그렇게 토론회도 하면서 삼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가 연구해온 바를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계속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삼성 노동인권지킴이의 조돈문 상임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좀 무신, 불립을 뽑아봤는데요. 네. 없을 무, 믿을 신, 안일 불, 설립자입니다. 뭐 사람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네. 뭐 중일 관계에서 보듯이 국가 간의 상호, 믿음이 없으면 군사적 긴장감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방인 미국과는 친해져야 되겠고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좀 가까워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TPP에 참여를 표명한다든지 또 중국과의 FTA 협상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체결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하고 친하면서 중국, 일본하고 다 같이 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지어 네. 되는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서로 믿음을 가지고.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중국인이 정말 물건 하나만 사도 엄청난 시장이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해왔는데 이번 주부터 중국인들이 또 지갑을 열 그런 특수가 시작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날을 길일이라고 칭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좋은 숫자가 쌍으로 겹치는 8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불같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혼인 신고가 제일 많다 그럽니다. 네. 지난 그 11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싱글턴 데이 그러니까 독신자를 위한 어마어마한 할인 행사가 열렸고요. 이번 목요일 날인 그 12월 12일 날도 길일입니다. 중국어로 12는 네. 야오 아이라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연인들 간의 결혼 특수는 물론이고 선물과 식사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날이라 그럽니다. 네. 중국에서는 10대, 20대가 각각 2억 명 정도니까요. 4억 명의 특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 상품 그리고 전자제품 그래서 해외 명품 브랜드가 최근 들어와서 인기를 지금 팔리고 있다 그럽니다. 네. 특히 올해는 지난주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장이 그 개설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는 80만 원대인 삼성 갤럭시 S4라든지 노트, 애플의 핸드폰이 최고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숫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2, 12.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숫자 같은데 여긴 굉장히 좋은 숫자네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 수요일에 중국판 LTE 상용서비스 회사 세 곳에 대해서 사업 면허가 발급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나요?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LTE 서비스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내년도에는 100개 도시로 확대가 되고요. 몇 년 안에는 400개 도시가 LTE 통신망이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내 휴대전화 이용자가 현재 12억 1,6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구형 핸드폰인 2G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핸드폰 사용자 70%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이 때문에 당장 통신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입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안의 그 기지국 이동통신 그리고 안테나 통신 필터 사업을 하고 있는 KMW를 비롯해서 통신 설비 연구 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정비와 같은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87조 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4G 핸드폰 가격은 중국에서는 3G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중국 통신회사인 쿨패드 그리고 미국의 애플과 같은 쪽이 수혜를 입게 되는데요. 당장 내년도 되면은 그 4G 핸드폰 판매량이 한 8천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20% 전후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좀 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 온라인 결제라든지 보안, 게임을 비롯해서 그 라인이라든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 관련 기업도 대중국 진출이 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은 또 이게 따라하기는 엄청나게 잘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스마트폰 업체들도 저가형 뭐 샤오미 이런 업체들도 들어봤고 HTC, 화웨이 뭐 이런 업체들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카카오톡 같은 것도 중국판 카카오톡이 또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이밀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은 피처폰처럼 지방에 있는 작은 스마트폰 회사들은 도태될 줄 알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방 회사들이 지금 활약이 대단하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IC 플랫폼이라 그래서 스마트폰의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드웨어 플랫폼 같은 건 우리나라는 비싼 라이센스 수수료를 주는 미국의 퀄컴을 쓰는 대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그 웨이청이라든지 중국 내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고요. 또 통신 그 사업자들의 거액의 보조금을 준다든지 최근 들어와서 중국 중소기업들도 브랜드 전략을 도입하면서 아주 고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중국 내 그 저가 제품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유해 물질 제한 지침이라든지 고급 시장에 좀 더 부품을 좀 더 많이 파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역시 또 많이 수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중국도 수출을 상당히 좀 많이 한 걸로 지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중국의 수출을 보면은 12.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한 달 단위로 2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7대 전통 수출 제품이죠. 의류나 직물, 피혁, 가구, 플라스틱, 가방, 왕구 쪽에서 수출 특수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그 원부자재인 플라스틱이라든지 의류나 신발 부품 쪽이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특수가 터지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의 전체 수출 제품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전자제품 중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려 79%나 늘었고요. 무선전화기도 24%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그 PCB나 스마트폰 부품 반도체, LED 장비 같은 쪽에는 특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에도 중국의 수출은 꾸준히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5%를 차지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어?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데 최신김 진행장거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 하이마트 김치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내리 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프르 크림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내신 뉴스를 읽고 생생경제 3부가 시작됩니다. 3부에서는 요즘 교통범칙금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걸로 세수 메우려 한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